알락사. 유기원소 보호소장 알락사를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? 알락사 없는 보호소. 말이 안 되지. 알락사를 해본 적이 있어. 몇 번 했느냐? 기억나진 않아.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.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. 세 번인 것 같다. 아이가 아파. 아프나 끝까지 돌봐. 나 끝까지 돌봤어. 왜 알락사를 했냐면은 끝까지 돌봤기 때문에 알락사를 했어. 감동적이거나 뭐 희생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야. 아이가 아팠어.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가 이제 몸을 못 써. 내가 물 주고 밥 주고 그렇게 해야 돼. 뭐 소변은 뭐 못 보면 짜내면 되고 뭐 그래. 좀 묽은 거 먹이면은 똥도 싸. 그러니까 뭐 아픈 게 돌보는 거 힘든 일 아니야. 아픈 게는 다 돌봐. 10년 동안 해봤는데 그걸 못하겠어. 지금도 오줌 짜내고 있는 아이가 한 마리 있는데. 그래서 그 아이를 끝까지 돌봤어. 끝까지. 한날 그 아이를 돌보고 하다가 이제 날씨가 좋고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날씨가 좋고 그래서 입원시켜 주려고 데리고 와서 여기 안고 있었어. 지금 이 자리야. 이제 안고 있었어. 안고 있는데 뿌직뿌직 하는 거야. 뭐 똥을 쌀라 싶어가지고. 뭐 똥 싸는데 딱 자세가 있진 않아. 아이가 몸이 편안해야 똥을 싸거든. 그러니까 안고 있는 자세가 편안하면은 이 자세로 똥을 누게 하는 거야. 원래 그래.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원래 다 그래. 앞으로 야 돌보면은 알게 될 거야. 이 자세를 안고 있는데 뿌직뿌직하는데 똥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? 아이 항문에서 기생충이 이만한 게 나왔어. 이만한 게 아이 똥구멍에서, 아이 항문에서 아이가 힘주는데 기생충이 툭툭 튀어나와. 이만한 게. 그게 뭐겠어? 아이 몸 안이 다 썩었다는 이야기인 거지. 아이는 고통스러웠겠지. 근데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고 끝까지 내 소명을 다하고 하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그런 상태였어. 병원 데리고 갔어. 어떻게 할지는 알아. 병원도 수없이 다녔어.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아이 데리고도 많이 다녔어. 여러분이 병원 다니는 횟수,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봐. 그 사람이 동물병원 다닌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다녔어. 한 달에 30일 동안 매일매일 동물병원 갔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? 근데 그 아이를 병원 데리고 갔어. 딱히 검사를 하긴 했지. 근데 검사 하나마다 똑같아. 그냥 안락사항을 결정을 하기 위한 하여튼 과정이었을 뿐이야. 그냥 내 스스로 뭔가 합리화하긴 과정이었을 뿐인 거지.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이를 이제 알락사 시켰어. 알락 시키면은 아이가 바로 죽지 않아. 그런 거 아니야. 아이가 죽는 걸 아이 스스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진정제를 놓는 거지. 그저 알락사 주사약을 넣어. 그럼 아이가 숨이 점점 줄어들어가. 그 시간이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어. 물론 뭐 짧게 하면 20분일 수도 있고. 그 시간을 그냥 있었어. 그래.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말을 꺼내봤네. 안락사 없는 보호소가 중요하지 않아. 아이를 그냥 어떻게든 죽지 않은 상태로 살려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. 보호소에서 혹은 유기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냐,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순고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냐,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.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.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사람 나 어떻게 보겠다 그런 시선조차도 다 버리고 그 유기가 한 마리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. 내가 또 비난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뭐
뭐 대부분 비난이지. 그래서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.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보여. 유기견이 어떤지 그때서야 보여. 그 길이 어렵지. 어려워. 그랬어. 오늘 영상은 마무리 될지 모르겠네. 막 슬픈 이야기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랬다고. 그랬다고. 아이들 살아있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.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야.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거. 그 작은 차이를 깨닫고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나가고 그 작은 차이를 오늘 이렇게 말로 증명하는데 난 10년 걸렸어. 앞으로는 그런 사실들 증명하는데 좀 더 적은 시간들이 걸렸으면 좋겠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